안녕하세요. 포마스학 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제 로방로브의 활용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해왔던 기본 복리법이야. 무슨 법? 기본 복리법. 다시 한번 이제 직역죠, 그쵸? 사실 기본 복리법에 관련된 기수불, 기말불, 뭐 이런 거, 현재 교과정에 좀 빠져있는데, 연금, 현가, 뭐 상환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어디 나와 있어야 돼? 저 뒤에 있던 등비수열편에 본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골고루 좀 흩어져 있어, 그렇죠? 정확한 기본 복리법에 관련된 내용은 왜 그런지에 관한 정확한 이론강의나 증명이나 뭐 이런 공식들 나오는 과정들은요 등비수열 가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고 여기서 일단 요거 가지고 식을 세울 때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야. 봐, A에 1 플러스 R n승 이게 기본 복리법 공식이거든, 공식인데 이걸 언제 쓰는 거지? 항상 쓸 때가 이럴 때야. 맨 처음에 일정한 양, 처음 양. 얘가 뭐야? A가 처음의 양, 처음의 크기, 처음 크기, 처음 세기. 이 기타 처음에 있던 스칼라 양이다. 스칼라 양, 처음의 양이야. 처음의 양, 처음의 양인데 뭐 돈으로 치면요 원금이죠. 원금. 처음 돈을 원금이라고. 처음 돈. 돈이 좀 좋죠. 처음 돈. 나중에 이제 돈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언제 등비수열 가서는요. 하여튼 처음 돈이건 크기건 양이건 세기건 처음 뭐 몸무게, 키, 점수 상관없어. 하여튼 처음에 주어진 양 모르면 A라고 하시고요. 주어져 있으면 놓으면 되겠고 그 양이 일정 비율로 증가 감소 이게 증가 감소 플러스면 증가 감소 어떻게 해요? 일정 비율로 증가 감소해. 그쵸? R 잘 잡아야겠고 N은 뭡니까? 근데 막 증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일정 조건 텀이죠. 텀 TERM 텀 일정 조건 일정 기간 등등 하여튼 일정한 조건 일정한 기간 하에서 일정 비율로 비율도 일정해야 되는 거죠. 일정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면 빡! 이 기본 복리법이 떠올라야 된다. 그렇죠? 응? 어떤 처음에 있던 크기 세기 양이 일정 조건 하에서 일정 비율로 증가 감소할 때 이 기본 복리법 공식을 왜 그런지는 등비수열 가서 다시 한번 정확히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식 세울 때 처음에 크기 처음에 양 없으면 A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증가는 플러스 감소는 마이너스 증가율 감소율 그 다음에 일정 조건 요걸 활용해서 식 세우고 문제 풀면 되겠다 이거지. 그치? 자, 지금 네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일단 식 세운다면 이제 로그 계산이 필요한 거고 이때 단을 주의해서 계산하면 돼. 단서조항 네 개인데 두 개 두 개 좀 나눠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선생님 천천히 식을 세울 테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 어? 딱 떠올라서 이걸 활용해서 식만 세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다? 산수에 불과하다. 그쵸? 식 세우는 거 일단 연습하시고 다음에 그 이후에 산수는 앞서서 공부가 잘 돼 있다면은 그닥 어렵지 않게 우리 정답 구해낼 수 있을 거야. 자, 응용문제 첫 번째 문제 풀어갑니다. 어떤 휴대전화의 가격이 밑줄 쳐볼까? 매년 전년보다 15% 떨어진대요. 어이! 매년의 동그라미. 매년. 일정 조건이죠. 일정 기간. 매년 전년보다 15%씩 떨어져요. 일정 비율로 감소하는 거잖아. 그쵸? 뭐야? 기본 복리법. 일정 기간. 매년 일정 비율 15%가 떨어진대요. 1년마다 15%씩 싹싹싹 감가상각 되는 거지. 그치? 2019년도에 80만원이었던 휴대전화가 처음으로 8만원 이하가 되는 해는? 식세해볼게. 봐. 일단 2019년 신경 쓰지 마세요.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핸드폰 가격이 떨어지잖아. 처음 핸드폰 가격이 얼마야? 2019년도에 80만 원. 이게 처음 핸드폰 가격이야. 80만 원. 만 원은 생이야. 감소하고 있죠. 1 마이너스 얼마야? 15% 감소해. 0.1로 15% 감소. N 읽어봐. N은 지금 연이 매년 10% 감소니까 읽어봐. 이게 뭐야? 딱 써놓고 읽어야 돼. 맨 처음에 80만원, 2019년도에 맨 처음에 80만원짜리였던 핸드폰이요. N년 지난 다음에 그 핸드폰 가격이야. N년 후 핸드폰 가격. 이렇게 읽어야 돼. 뭐라고? N년 후 핸드폰 가격이다. 알겠어요? 이 가격이 8만원 이하. 8만원 이하니까 8만원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그러한 이하가 되는 첫 해, 그 가장 작은 N의 값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 식 가지고 자 누가 줄고 있어요? 자 기준 줄어드는 놈은 핸드폰 가격이죠. 처음 핸드폰 가격 일정 비율 15%씩 줄고 있어요. 매년 이건 N은 지금 연수야. 연수 매년
매년 10% 줄어드는 거니까. 왼쪽이 뭐예요? 왼쪽 이렇게 읽어야 돼. 처음에 80만원짜리 핸드폰이요, N년 후에 그 가격, 80만원짜리 핸드폰이 N년 지난 다음에 그 핸드폰 가격이 8만원보다 작거나 같아도 이하가 되는 이러한 N의 값, N의 범위 구하라, 이런 문제인 겁니다. 이해 갔죠? 이제부터는 산수인데, 산수하기 전에 밑에 단을 봐. 단, 로그 8.5를 줬어, 0.9294. 로그 8.5. 이걸 봐야 돼, 단. 0.9294. 왜? 아, 이걸 활용해야 되거든. 요 단을 주의해 가면서, 로그 8.5를 써먹어야겠다까지 1달러. 산수합니다. 솔브하기를. 88이니까 약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80 나누면 10분의 1이죠. 따라서 1 빼기 0.15는 0.85가 되겠고요. 이거 N승. 80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80은 10분의 이렇게 되겠지 뭐, 그치? 됐어, 됐어?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해요? 로그 취해주면요, 밑이 10이니까 부등호 불변이고, N 떨구면 N 곱하기 로그에 0.85는 사실은 100분의 85 쓰고 싶지, 이렇게 100분의 85 항상 분수로. 얘는 10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떨어질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뭘 써야 되는 거야? 로그 8.5를 써야 돼. 8.5, 8.5.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 날려. 100분의 85는요, 이렇게 쓸 수 있겠어? 왜? 이걸 써먹어야 되는 거니까. 10분의 8.5 가능하니? 아, 이것만 조금 주의하면 돼, 산수할 때. 이렇게, 그쵸? 왜? 아, 100분의 85니까 분모를 10으로 나눠주고요, 분자도 10으로 나눠줘서 10분의 8.5. 그래야만 n 곱하기 괄호 한 다음에 로그 8.5 빼기 로그 10은 1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 됐어요? 이해 갔죠? 굿. 로그 8.5는 0.9294니까 빼기 1 해주면요, 마이너스 0.0706 이렇게 나왔죠? 마이너스 0706, 그 다음에 곱하기 n이 마이너스 단 작아요. 양변 마이너스 0.0706 나눠주면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n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나누니까 부등호가 샥 바뀌겠지? 바뀌어놓고 706분의 만, 그쵸? 706분의 만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마이너스 0.076으로 나눠주면, 0.0706으로 나눠주면 요거 계산할까요? 10, 100, 1000, 만, 706, 산수 1 들어가죠? 706 706이면요? 뭐야 이거? 10, 100, 1000? 맞죠? 만 706 상당히 크네요, 그쵸? 1 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706이고 100년이 넘어가나? 그건 아닌데 1이 잠시만요, 0.07 이 계산 만분의 맞죠? 706분의 만, 706분의 만이니까 산수가 살떨 이유 1 여기 들어가죠? 706 들어가고요, 빼주면 뭡니까? 2940이요 몇 개 들어가요? 47에 28, 46에 24. 14점 블라블라. 이걸 계산했더니 이게 얼마 나오냐, 이것이 14점 블라블라야. 즉 N은요 14점 블라블라보다 더 커야 된다. 즉 몇 년도부터 핸드폰 가격이 8만원 이하로 떨어져요? 15년 이후부터는 8만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근데 80만원일 때가 언제였어요? 2019년도 였었지 이때 샀지. 앞으로 15년 있으면요 핸드폰이 똥값이 될 거야, 8만원 이하로. 15년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2034년. 예. 2034년이 되면은요, 핸드폰은 처음으로 8만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답 몇 번? 5번이 정답. 됐어요? 다시 돌아와서. 자, 일단 이 문제는요, 응용 문제인데, 처음에 있던 핸드폰 가격, 스칼라, 어떤 양이 있죠? 어떤 크기, 세기, 크기가 있는데, 아니면 돈, 80만원 돈이 있는데, 이게 일정 조건 매년 15% 감소한다. 기본 복리법. 됐어요? 이 식 써놓고 이게 뭐야? 80만원짜리 핸드폰이 N년 지난 다음에 그 핸드폰 가격이 이놈이야, 이놈. 이것이 8만원 이하가 되는 그러한 N의 범위를 구하라. 여기까지 쓰는 게 1단계 식 세우기. 됐어? 2단계 산수인데, 산수를 할 때 여기 있던 단을 주의하라고, 단을. 단을 주의해야 돼. 이걸 써먹어야 돼. 따라서, 80 나눠놓고요, 로그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수꾼으로 정리해놨더니, 100분의 8, 이거는 로그 85는 쓸 수가 없잖아. 100분의 85에서 센스, 10분의 8.5로 갈 수 있냐고. 요거 좀 주의해라. 왜? 이걸 써먹기 위해서 100분의 85를 10분의 8.5로 써놓고 그 다음에 쪼갠 다음에 이제 이걸 샬롱 대입해서 계산한 다음에 나누기 잘 해주면은요 N의 범위 구할 수 있잖아. N는 지금 정수니까 몇 년 후? 15년, 14년 블라블라니까 15년 이후부터는요 8만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겠지? 하나 더 해볼게. 하나 더.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는 당연히 다음과 같아요. 다음 문제는 당연히 다음과 같죠.
봐요. 같은 시기에 동일한 금액의 자본을 사업으로 시작한 두 벤처 회사 AB가 있어요. 그렇죠? 자, 벤처 회사. A회사하고요. B회사가 있습니다. 두 회사가 있는데 A회사의 자본은 매년 10% 뭐가 늘고 있어요? 자본이 10% 늘어나고요. B회사도 자본이 매년 20% 증가해. 어이, 매년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10% 증가, 20% 증가의 밑줄 쫙. 뭡니까? 기본 복리법. 그렇죠? 왜요? 일정 텀 매년마다 일정 텀 일정 기간마다 일정 비율로 증가하고 있잖아. 뭐가? 자본이.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건 나중에 이야기고. 어이, 써볼까요? 지금 A회사와 B회사의 자본은 몰라. 근데 처음에 출발은 똑같았대. 그러면은 A회사의 처음 자본의 크기를 모르니까 스몰 A라고 하자. 됐어요? 스몰 A라고 하자. 다음에 1 더하기 A회사는 몇 프로씩 증가하고 있어요? 10%니까요. 0.1씩 증가하고 있죠. 이해 같이 무슨 말인지. 다음에요. N승. 읽어봐. 이게 뭐야? 이게 A1의 자본으로 시작한 이 라지 A회사의 N년 후 이 회사의 자본이야. N년 후 이 회사의 자본이라고. B회사도 마찬가지. 처음에 자본의 크기는 모르는데 얘랑 같으니까 처음 자본 크기는 스몰 A. 됐어요? 얘는 매년 20%씩 증가합니다. 1 더하기 0.2. 됐어요? 다음에 N승. 이거 읽어봐. 이거는 N년 후 B회사의 자본이 되는 거지. 그치? N년 후 B회사의 자본. 이해 갔어요? 써놓고 읽어야 돼. 그런데 문제에서 B회사의 자본이 처음으로 A회사 자본의 10배 이상이 되는 거야. 얘가 A회사 자본의 10배는 여기다 10배 해야겠죠? A회사 자본의 10배보다 얘가 더 이상 이렇게 되는. 어이? 다시 한번. A회사의 자본의 10배보다 더 크거나 같아지는 이러한 최초의 NF값 구하라. 몇 년 후인가 이때 NF 범위를 구하라.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불라불라 본 다음에 기본 복리법을 활용해가지고 이식을 세울 수 있겠냐고. 이게 1단계야. 이해갔죠? 1단계. 다음에 단을 봤더니 단 로그 1.1 값 나와 있고요. 1.1 값이 얼마로 돼 있어? 단 로그 1.1 값이 0.041. 다음에 로그에 1.2 값 나와 있네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네. 그쵸? 0.079. 왜냐면은 그냥 바로 활용하면 되겠어요. 이거는요 그닥 팁 같은 게 없이 바로 활용하면 되겠다. 산수하러 갑시다. AA는 양수죠. 처음 자본이니까요. 플러스 10이니까는 날려버리고요. 양변에 로그 치면 다음 것 같아요. 로그 10 곱하기 1.1의 N승. 주의할 건 N승이 1.1만 N승 돼 있는 거다. 그죠? 이런 거 주의해야 돼. 작건에 갔습니다. 얘도 로그 치해졌죠. 로그 로그. 얘는요 1.2의 N승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쵸? 대체 우리 N의 값 구하라고 하는 거지. 요 곱하기를요 더하기 뚫고 나. 이거 주의해야 돼. 이 N 막 이게 떨고 났으면 안 된다. 알겠어? 이거 막 떨구면 안 돼. 왜? 얘는 N승은 요놈한테만 N승 있는 거니까 일단 곱하기를 쪼개야 돼. 그래서 로그 10, 로그 10은 1이죠. 로그 10 더하기 로그 1.1의 N승, N은 뚝 떨고 이렇게. 요거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로그 10 더하기 로그 1.1의 N승이니까 N승 떨궈서 이렇게. 얘는 떨구면요 N 곱하기 로그 1.2 됐습니다. 이제 로그 1.1, 로그 1.2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걸 대입하면 되는 거야. 대입해주면 다음 것 같아요. 1 더하기 로그 1.1은 0.041 곱하기 N. 작거나 같아요. 로그 1.2는요 0.079 곱하기 N 이렇게 됐어? 넘겨서 정리하면은요 79에서 살 빼 0.038 따라서요 0.038 N가 크거나 같다 1보다는 N은요 1000배 38분의 1마다 1000보다는요 어떻게? 예, 크거나 같다. 이걸 구해주면 되겠네. 그쵸? 나누기 살떨리는 나누기 시작됐다. 그쵸? 1000은 얼마로요? 38로 나눠줍니다. 몇 개 들어가요? 3개는 안 들어가죠. 2개요. 2, 3, 2, 8, 16, 76이요? 2, 4, 0 남고요. 몇 개 들어가요? 8개는 안 돼요. 7개? 안 되네요. 6개요? 6개. 26점 블라블라.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26점 블라블라니까 이걸 만족하는 최초의 자연수에는 몇 년 후? 27년 후! 27년 후에는요? B회사가 A사보다 자본금이 10배 이상이 됐을 거라고. 따라서 27년. 답 몇 번? 2번이 정답. 수월하죠. 됐어요? 자, 돌아와서. 자, 여기 또 문제들이 다 뭡니까? 지방지부의 응용인데 그건 다 산수에 불과하고 사실 식 세울 때 일정 어떤 크기 처음에 크기 세기 양이 있는데 이것이 일정 조건 하에서 일정 비율로 증가 감소한다. 기본 복리법. 이 기본 복리법을 가지고서요 일단 1단계 식을 잘 세울 수 있겠니? 첫 번째 세울 수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주어진 단, 이 단서 조항을 이용해가지고서요, 로그 계산 잘할 수 있겠냐고. 됐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